외국인 현상을 나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선택과 집중 연수 전문가 오늘 시장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보합권으로 출발해서 9시 구간 흔들더니 결국에는 오늘 뒷걸음질 칩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예,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 또 대체 휴일이죠. 예, 지금 이제 10월로 넘어가는데 4분기 넘어가는데 또 뭐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징금다리 휴일 있는 주간은 역대 보면은 주로 오는 좀 많이 흔들리고 갑니다. 흔들리고 또 뭐 차익 경계 매물도 있고 그런 건데 일단은 제가 단기 흐름하고 10월장을 우리 지금 준비하는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는 흐름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단기 전략도 섹터별로 조금은 언급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제가 추천하지 않은 업종 반도체죠. 반도체는 지난주는 제가 또 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19만 원 전후까지 반등은 있다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했습니다. 또 뭐 미국에서 또 조금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가 하락이 좀 지수 하락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 바로 옆에 있고 한때는 우리가 뭐 교육 1위 국가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우리가 1등이 교육이고, 뭐, 이제 뭐, 저번에 부양책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네, 나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실은 국내 기관 자금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똑같아요. 미국의 지금 운용자들도 당기는 뭐, 상해 지수 전단판에 있는 거 무조건 쏴라, 아무거나 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실은 나왔거든요. 네, 중국, 뭐, 부양책 특수의 자금이 몰렸던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올라와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을 팔고 넘어갔겠죠. 그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변동이 좀 일어났던데 잘 나간 업종군들이. 예, 네, 그런 것들이 뭐 전력기기나 조선주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요것을 이제 단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동안의 추세로 봐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1차 고점 정도는 뭐 만들어지는데 매물 소화될 때는 저는 뭐 좀 중국 소비재 계통에 있는 주가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뭐 소비 카드까지 발급한다잖아요. 그죠? 소비에 이제 포커스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주가들이 산업 소재 소비에서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잘 나간 주가들이 주초에 또 한국은 또 월요일 또 위클리 만기비죠. 주식 옵션, 요거 가지고 이제 극대화로 하고 또 저점도 잘 나와요. 네, 이런 의미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2차 전지주는 제가 뭐 테슬라 뭐 발표를 앞두고 있죠. 판매량 발표. 네, 그래서 실은 오전에 세게 붙었다가 오는 지금 본전입니다. 휴일 앞두고 있거든요. 실은 이번 마디에 지금 선수들은 전구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전구체가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뭐 10만 원 밑에서 오늘 14만 4천 원까지 갔으니까. 제일 멋지게 갔죠. 제가 뭐 강조 드렸고, 시세도 제일 예쁘게 멋지게 났습니다. 근데 오후에 좀 보니까 쫙 미끄러지죠. 이제 발표 앞두고 1차 고점을 좀 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 지금 양극재는 뭐 크게 뭐 연급제까지 크게 간 건 아니고요. 요거랑 뭐 LNF 정도 시세가 난 것 같고 조금씩 좀, 예, 종업마다 다를 거예요. 2차 전지는 이제 금리나 수혜주 BB에 중요한 두 번째 B고 중요합니다. 물론. 네, 무서운데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판매량 발표 전후를 1차 말이 고점 정도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당하면은 제가 금요일 시황에서, 예, 뭐, 차익 조절, 비중 조절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기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도 이제 곡선을 그리는 것들이 단기화 추세에 들 때 단기 전략 제시한 것들, 예, 맞아 떨어진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건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데, 다만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쭈그러들면서 지금 시장에 소외되고 오랫동안 조정기를 거치고 이런 말이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가능하겠죠. 이걸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랑 물과 기름 사이는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주가는 작동되는 거니까 오후에 좀 2차 전지가 이제 고점 대비 좀 흔들림이 나오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까지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도 좀 상승 반응하는 주가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번에 대학 과외는 조금 집약된다고 해보십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루두루 가기보다는 좀 집약될 것 같아요. 서울 쌤 기준으로 32만 5천 원까지 조정 32만 원대 조정을 받았고, 예, 리가캠도 9만 원대 중반부 정도 조정을 받았는 같은데, 어쨌든 지금 순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예, 열어둘 필요가 있죠. 반락 다음에, 그죠? 삼성 바이오로시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네, 제가 분명히 바이오는 지난 9월 넷째 주에 한번 차익 실현해라는 얘기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또 팔았더만 또 뒤에 오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표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종목들은 많은데, 반응하는 주가들은 예, 차별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 이제 내일, 또 10월 1일 날에는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되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랑 화장품주, 네, 그다음에 전통산업에서는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조선주는 반락 다음에 다시 지금 하락을 좀 추스르죠. 금요일 날이고 지금 중국 관련주들 사기 위해서 지금 이거 팔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신규를 편입한다고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조선주도, 네, 초과 조정에서는 받으면 또 고감에도 팔게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초순에 좀 시세가 좀 강화될 경우는 매도 조율은 필요하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조선에 대한 기준으로 최소 19만 5천 원, 20만 원 정도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의 옆에 종목을 좀 맞춰보시고, 지금 이제 전력기기도 발표하면은 이 업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네, 의심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빠지면 또 반응합니다, 이렇게. 네, 반응 나오고, 안 빠져도 이제 효성인만 뭘 빼고 다 풀어서 반응할 거예요. 아니, 어쨌든,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강세 확대가 될 때는 고가 매도 조율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네, 이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정식은 관심 가진 사람이 계속 수익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화장품주 실리콘투 중심으로 오늘 43,000대에서 조금 전에 오후에 47,400까지 예, 갔었죠. 장중추당 4,000원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요들을 이제 발표 나오면 고니 아니면은 한번 챙기느냐. 예, 저는 발표 나와 강세 확대되면 4만 원 후반, 5만 원 던져보면 챙겨라 쪽으로 설명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APR이 지난주 예, 단기 압박이 좀 커가지고 오늘 반등률이 좀 높고요. 대신에 이제 좀 이를 자금하고 좀 중국 소비재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소비재 중에서 오늘 의류 쪽 네 보니까 중국 소비 카드 발급한다니까 이런 주가들 있죠. 네, 초급등 각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재 소비재의 소비세가 좀 한 수위인 것 같아요. 최근에 화장품주도 중국 관련주가 반응이 좀 컸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섹터가 영역이 넓어져가지고 불러들이는 섹터들 좀 늘어났는데 BBIG 그룹의 IG를 담당하는 쪽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어쩌면 4분기는 저 하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섹터들이 저 상층부에 잘난 소문난 기업보다도 수익률이 좀 클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인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이 맥이 흐름이 또 바뀌고 바뀌는 가운데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될지, 게다가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일이 쉬는 날이어서 내일 모레가 또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하나둘씩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식의 10월 전망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강조를 해주시죠. 네, 대선이 있는, 미국 대선 있는 그 전달인 10월 달에 초중순장, 떨어지면 중하순장인데, 등락은 있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네, 최근에 한국 시장은, 안 좋다, 불안하다, 그래서 투자 이민 간 분도 많고, 이런데, 차기 상황은 분명히 벗어난 건 확실히 맞아요. 네, 다만 업종별로 섹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제한된 자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조선주나 전력기기가 빠진 이유가 중국 관련주 한 바퀴 돌린다고 저런들하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죠?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예, 바닥에서 시세가 터져버리면은 저 상층부에 있는 주가가 멀쩡한데도 흔들렸다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는 저 핸디캡이죠, 실은. 예, 그런데, 이야기한 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투자 이민 간 사람을 미국 주식 많이 뒤늦게 하시면 잘 들으세요. 수익이 나는 건 날 수는 있는데, 수익 나면 환율 보세요, 환율. 환율에서 그냥
코로나한 거 골라당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환율 이거 내년이면은 1,100원대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1,200원대는 기정사실이고 1,100원대 오면은 원화 강세 시대가 열리지 않으시군요. 원화가 자국화폐가 강세가 화폐 강세가 있는 국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상쇄시켜 주잖아요, 그죠? 미국은 어떻게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또 11월에 또 추가 금리 인하되고 이제 화폐 강세기는 달러 강세기는 이제 저물으시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주식에 가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전히 한국 주식을 이제 원화 강세 시대, 이거 차트 거꾸로 하면 이제 원화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화 표시 자산을 사셔야 돼요. 한국 주식을 사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비중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섹터별로 등락 있지, 뭐,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못 맞추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4분기는 BBIG 그룹이라 했습니다. 바이오가 크게 가고 신급 뿐이지 끝난 거 아니고, 2차 전지 이번에 1차 마디 정도만 테슬라 실적 발표 전으로 왔고, 기존에 잘 나갔던 예, 화장품과 전력기기와 조선주, 이 3대 그룹이 방산까지 제일 그 견조하게 잘 나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 고금리 시대 정말 잘 나갔던 업종들이죠. 그럼 다만 저들은, 강세가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와 확대될 때는 10월 초순에는 고가 매도 조율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요 작업을 좀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고, BBIG 그룹에는 게임도 있고요. 엔트도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저 하단에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단에 있는 주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게임주도 공부하면 돈 될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네이버도 뭔가 조금 고개를 들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제 올라가다가 밀렸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지금 4분기장은 그동안에 2024년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가지고 또 초과하게 올매를 맞고 지금 초라했던 주식들 있죠. 저 하단에 있는 주식들에서 반응하는, 순차적으로 좀 반응하는 수익률 게임이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동안에 잘 나갔던 소문난 업종들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역시 차익 매도 조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추세 보기보다는. 이런 전략을 좀 제가 제시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얘기 오늘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또 일본 쪽에서도 일본의 정치적인 변수들 그리고 또 환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엔화 강세 나타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본 증시가 많이 밀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 앞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신가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제가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누락될 뻔 질문하셨네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일본이 이치바 내각이 들어서고 이제 4.5% 4% 폭 급락 조정이 나오죠.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은 이제 저분이 지금 온건주의자이기 때문에 역사관 뭐 신사 참배 안 한다 야스쿠니 그다음에 지금 한국과 우호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잘됐다야겠는데 천만해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저기는 금리의 인상 일본만을 위한 정책을 쓸 겁니다. 제가 일본판 사실은 트럼프 같은 분이라고 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엔화 약세 이제 용인 못하겠다. 에다 강세로 가자. 아니다 강세보다는 뭐 환율을 그리고 금리를 일본의 금리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수출 기업이 잘 나갈 때 뭐 다 수입 물가로 감당하거든요. 그 불만이 많아요. 미국 노동자들은 지금 빅테크 잘 나갈 때 다소 70%는 고인플레이션에 지금 낮은 임금이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현 정부에.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때문에 요거를 바로 세운다는 얘기. 그래서 당장은 애도 그리고 뭐 일본판 금투세 이야기하니까 장이 겁나겠던 거예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뭐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좀 당분간 약세 기조를 보일 건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제가 미국 대선 이후에 할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충격파는 안 줄 것 같고 대선 이후가 되는 11월 달은 그것 때문에 장이 안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추후에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 전략 알아봤습니다. 연수 전문가였습니다.